네, 지난 에피소드 중에서 우리가 스트림 사이퍼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에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서 여기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보안 쪽인데 무슨 말이냐니까 일단 밑에 흑판부터는 치울까요? 치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스트림 사이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하나씩 이렇게 데이터가 전개됐었죠. 무슨 말이냐니까 스트림 사이퍼의 경우 먼저 이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인크립션한 부분은 이만큼을 인크립션합니다. 그렇죠? 이만큼 인크립션한 다음에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달됩니다. 전달하면은 어떤 공식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해독을 했죠. 또 다음번에 또 하나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면은 이걸 통해서 또다시 또 하나를 이렇게 해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앨리스라고 하면은 앨리스 그리고 앨리스고 그리고 얘는 밥이란 말이에요. 밥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앨리스가 웹사이트가 되겠죠. 웹사이트가 되고 그리고 밥이 뭐 아니죠. 지금 웹사이트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앨리스와 밥 사이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데 앨리스가 사용자라고 합시다. 유저이고 인터넷 사용자이고 밥은 이것은 와이파이의 액세스 포인트 AP 그렇죠? 유저가 AP에게 데이터를 자기의 데이터 자기의 패스워드라든가 마이디라든가 뭐 인터넷을 이용을 하면서 뭘 하는 때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와 유저 사이는 이렇게 데이터가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순서로 거꾸로 바꾼 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유저가 AP에게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AP가 유저에게 데이터를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AP고 이게 유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 간의 역할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내가 때로는 인터넷에다가 나의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웹으로부터 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전개 쭉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스트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스트림이잖아요. 이렇게 주르르름이 당기고 그와 마찬가지로 주르르름이 연결되고 이것도 주름이 연결이 되죠. 근데 얘를 바꿔주는 거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라고 한다면 여기 4, 5, 6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마찬가지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겠죠.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얘와 얘의 관계가 얘와 얘의 관계가 되고 이렇게 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는 다 뭐에 익숙해진 되나요? G라고 하는 G에다가 뭔가 X라는 펑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sudo stream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펑션에 의해서 여기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낫네요. 그렇죠? 이 펑션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또한 이 펑션을 통해서 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펑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혹은 이 패턴이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패턴이 이 패턴을 넘어가고 이 패턴이 이 패턴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연한 기회에 이만큼에 대한 정보 이것이 노출되었다. 그렇죠? 이만큼 노출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본이고 플레인 텍스트고 이게 사이퍼드 텍스트잖아요. 그죠? 이 둘과 이 둘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이 녀석들과 이 녀석의 관계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와이파이 보안의 취약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암호에서는. 암호는 기본적으로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점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점조직. 암호라 그러면 벌써 뭐 간첩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스파이. 그리고 스파이의
점조직인데 뭐냐니까 스파이 중에 어느 한 명이 잡히더라도 다른 스파이들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점조직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만큼의 데이터와 요만큼의 암호화된 데이터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게 좋은 암호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트림 사이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트림 사이퍼는 기본적으로 얘와 얘의 관계를 통해서 얘와 얘의 관계도 알 수 있고 얘와 얘의 관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펑션도 정해져 있고 스트림 사이퍼에 이용되는 펑션은 개수가 많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와이파이의 경우 정보 일부가 노출될 경우 나머지 정보도 자동적으로 해독이 된다는 건데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니까 그런 측면에서 와이파이 보안이 취약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중요 정보를 뭐 은행의 비밀번호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이 위험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런 암호가 깨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깰 수 있는 기관은 미국의 CIA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정원, CIA 그런 사람들이 대규모 장비를 가져왔어. 대규모 장비,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를 차에 싣고 와서 영화에 보면 차 안에서 막 컴퓨터 쫙 늘어놓고 뭐 밴 같은 데서 안에서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맨날 며칠을 고생했을 때 깰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누가 뭐하러 CIA가 와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와이파이가 취약하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취약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와이파이를 그런 식으로 깼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보안에 취약하다. 그러므로 와이파이 그 API에다가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다른 사람 못 쓰고 나만 쓰도록 하겠다. 그런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또 와이파이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스트림 사이퍼가 보안에 취약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스트림 사이퍼를 쓰지 말고 보안에 강력한 블락 사이퍼 블락사이프도 공부했었잖아요. 그걸 쓰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와이파이도 스트림 사이퍼를 쓰는 게 아니라 블락 사이퍼를 쓰면 얘는 보안에서 깨진 적이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보고된 바가 없어요. 물론 상용 버전이 아니고 실험실 정도의 어떤 블락 사이퍼들은 무수히 깨졌지만은 상용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블락 사이퍼들 중에서는 깨진 게 없습니다. 제가 알고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쓰면 되지. 왜 이걸 안 쓰느냐. 이걸 쓰면 될 텐데 왜 이걸 쓰고 있느냐.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 이유는 스트림 사이퍼가 블락 사이퍼에 비해서 컴퓨터 자원의 소모량이 1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블락 사이퍼로서 동작하려면 CPU가 끝없이 뱅뱅뱅뱅 열을 내면서 돌아가야 되고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팍팍 갉아먹어야 되는데 스트림 사이퍼는 훨씬 저렴하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쓰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스트림 사이퍼를 깰 수 있는 데는 CIA 정도밖에 없고 그런 CIA가 미쳤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반인들 편의점이나 이런 데가 앉아서 이 스트림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깨겠느냐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